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과장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롯데칠성, 고려신용정보, LG넥스원, 현대엔드트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롯데칠성인데요. 롯데칠성의 새로 신제품 발매된 소주가 새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MZ세대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어요. 새로 소주는 MZ 공략을 위해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소주 광고에 구미호의 만화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5분짜리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이게 2개월 만에 조회수 850만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MZ세대들한테 인기를 끌면서 소주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실제 소주의 맛도 독한 소주 맛에 거부감이 있는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자 깔끔하고 순한 맛이기 때문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잘 맞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새로 소주가 다른 주류 대비해서 실속 있는 소비 품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동사시총 1조 8천억 수준인데요. 내년도 영업이익 2,500억에서 2,700억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금리가 높게 지속이 된다면 경기 방어주적 성격으로도 음식류 섹터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동사는 채권 추심 업체 해당 분야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한마디로 불황을 먹고 사는 기업, 금리 인상기의 수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 일본마저 YCC 정책 변경 카드 꺼내들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금리 인상의 시작이라는 시그널로 시장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금리의 상승 사이클 주식시장은 이제 반갑지 않은 재료로 받아들이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결국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높이게 되고 이는 연체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채권 추심 업체로는 금리의 높은 환경이 실적의 성장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 고객사는 주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입니다. 아무래도 우수한 인력, 전국 네트워크 확보 등으로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추가 수주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도 계속 늘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